여기 한번 181번 한번 봅시다. 다 못할 바에는 조금 대충대충 건단지는 해야 되죠. 건단지는 뭐 살바바바 뭐 사바 하듯이 지금 가거채상 본각 불각이 있는데 본각은 진여고 불각은 무명인데 여기서 성경본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성경본각의 179페이지인데 성경본각은 본성이 청정해서 청정이란 말은 텅 깨끗한 것도 청정이지만은 텅 빈 것도 공도 청정이요. 용소보살은 청정을 공한 것으로 해석하셨지. 기도론에 가그 최상 직말하면 본각의 여기서 본각은 바로 성경 본각이요. 최화상 용을 지금 그 속에 내포하고 최화상을 지금 설명합니다. 네 가지 대의가 있어. 최상용 3대도 있지만은 가그 최상이 네 가지 대의 의미가 있다. 그 밑에 이제 설명합니다. 어떻게 광대 무변하냐. 허공과 같아. 이 우주 공간에 허공보다 더 넓고 높고 더 광대한 것은 없죠. 지구보다 더 높고 크고 한 것은 허공이요. 허공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텅 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방 세계, 한량 없는 세계가 이 허공 안에 있어도 허공은 비좁지 않지요. 허공과 더불어 같으며 마치 청정한 거울과 밝은 거울, 딴 데서는 밝은 거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적었죠. 유여 허공이요, 유여 맹경이라고. 밝은 명자로 밝은 거울이라고 한 것도 여기 기신론에 나옵니다. 여기는 청정한 거울이라고 했지만은 기신론에 보면은 밝은 거울이라고 네 가지 군섭에도 나와요. 무명은 반대가 밝은 거죠. 무명은 밝은 것이 아니고 마치 깨끗한 밝은 거울과 같다 말이에요. 청정한 거울과 같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서 1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떤 것이 네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여실공경이라. 여실이 내나 진실 그대로를 여실이라고 해요. 여실이나 진실이나 같은 말이죠. 여실하게 진실이 텅 비어있는 거울이라. 비어있는 거울도 되지만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다는 그것을 줄여서 그냥 공경이라고 했어요. 공과 경. 그러니까 여실공경은 어떤 거냐. 성경본각의 첫 번째가 일체 심경계상을 멀리 떠났어요.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은 주체가 되고 마음의 객체가 여러 가지 경계가 나오죠. 심수만경전하니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굴르니 유전을 한단 말이에요. 전처에 실능유라 그거 저 전등록에 나오죠. 황릉나 제도하신 그 스님 황릉나 제자에게 이렇게 이제 계속 법문을 하셨죠. 다섯 자 오원글이요. 심수 만경전 하니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굴러가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이 작용을 해서 뭐 천리 만리 갈 수도 있고 방천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고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여자 자전차 자동차처럼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굴러가는 것이 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그곳에 전처에 실능유라 모두 능히 오묘한 이치가 있어. 거기가
깊을 유자 전처에 실릉 유라 애토를 달아요. 굴러는 만경전 하는 그곳에 모두 능이 깊숙하다. 깊을 유자 영은 오묘하고 아주 심오하다는 말이요. 여기서는 유자가 심오하다. 무궁무진한 그 진리가 그 속에 토사리고 있어서 심오하단 말이에요. 깊을 유자요. 칠릉유라. 본의 망상으로만 볼 게 아니오. 깨달은 사람은 만경에 따라서 마음이 굴러가는데 그 마음이 허무 맹랑하고 보잘 것 없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곳에 모든 행이 심오한 진리가 그대로 오묘하게 엠된 해안보다 더 깊은 바다처럼 그 깊은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야. 또 심수 만경전하니 전처에 실릉유라. 이제 요게 이제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좋은 법문이라. 어떤 것은 나쁜 법문이 있겠어요. 수류 인득성하면 흐름을 따라서 요 흐르는 것은 유전하는 전이라 전이 유라 흐름을 따라서 인득성하면 인득이란 말은 알아차리는 거죠. 그 마음 심성을 심성이 반경에 따라서 유전을 하는데 그 유전함을 따라서 그 본성 본래의 심성을 인득하게 되면은 어찌 되느냐. 무희 영무우라. 기쁜 것도 없고 희노애락을 다 초월한단 말이에요. 무희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 걱정도 없단 말이에요. 무희 영무우라 또한 근심 우자 운자요. 요 유자하고 근심 우자 마음 본연의 청정한 그 자리는 희노애락을 다 초월한 거요.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 걱정까지도 다 초월했단 말이에요. 항릉나 존자에게 말씀하신 개송 법문이요. 항릉나 전등록에 나와요. 항릉나가 제자요. 그런데 이 개송을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항릉나의 스승 마노라 존자요. 마노. 한라산 그 노자에 마노라. 마노라 존자가 항릉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항릉나에게 학이 500마리가 늘 따라다녀. 정말하면 항릉나 그 스님이 존자가 어디 가는 곳마다 학 500학들이 따라오니까 이상한 거든. 그래서 항릉나 존자가 쉬면은 그 학들이 또 땅바닥에 모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항릉나 존자가 어디 가면은 500학들이 또 허공에 날라서 따라다녀 늘. 그래서 마노라 존자가 스승인데 삽산조사 중에 달마 이전의 스님이요. 이 두 분들이 다. 왜 저에게는 500학이 저의 움직이기만 하면 따라다닌다고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법력이 없어서 학을 제도할 능력도 없고 학을 제도해서 해탈하면 좋겠지만 그거 능력도 없고 학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끼일끼일끼일 울 때도 있고 똥도 픽픽 깔기기도 하고 좀 별로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저 학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를 하고 해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학대란 과거 전생에 너 제자다 그래요. 너 제자인데 대중고향 그거 이제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특별공양을 할 경우가 있거든. 누가 친도가 정말로만 강릉나 존자를 과거 전생에 초청을 해서 특별공양을 이렇게 초청하면 가서 공양을 받아 자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500 제자들은 불평이라. 저희들 제자들 500명을 다 데리고 가서 공양을 대중공양 하시지. 왜 당신 큰 스님만 혼자 가서 공양을 자십니까 말이야. 불평을 해 제자들이. 그래도 그 신도가 특별 공양을 올리려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500명 다 가면은 못 먹거든. 500명 공양을 가려면은 공양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야 할 것 아니오? 100명도 많은데. 그러니까 못하니까 불평을 했어. 오배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불평한 그 구업 짓고 안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0 제자들은 죽어서 학이 되었단 말이야. 500 사람들이, 500 인제자가, 사람 제자가. 그래가지고 늘 학릉나라를 모니저하고 늘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렇게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법문을 그 500학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면 다 해탈 안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마노라 존자가 마음이 만경을 따라서 유전하는데 유전하는 곳에 모두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전함을 따라서 본래 유전이 없는 본성을 인득하게 되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평불만도 본래 할 게 없단 말이야. 500학을 지금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00학이 마누라 존자의 이 말씀 본문을 듣고 바로 거기서 다 이제 학을 벗고 가버렸어. 이제 그 뒤에는 다시는 안 따라와. 그러니까 해탈 제도가 된 거죠. 거기에 전능록에 나오는 말이라. 그 정도 돼야 할 긴데. 일체 마음 경계상을 멀리 떠났습니다. 법이 가해 나타남이 없어. 떠났으면 그 자체는 공한 거라서 일체 개공이 되다시피 우원개공도 되고 그래서 마음 경계상을 떠났지. 그러니까 비고 밝은 그 여실 공경과 같은 그 본각이라. 성경 본각을 네 가지로 지금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여실공경 그 성경 본각을 말한 거요. 요 줄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강해가 그 끝부분에서 이제 182페이지 강해가 많이 나오죠. 또 183페이지 이걸 다 하려면 힘들고 또 148페이지 아니 48페이지가 아니라 84페이지 그리고 185페이지까지 나오죠. 두 번째는 인훈습경이라. 인훈습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지금 원인의 훈습인 거울경자가 네 번 나오죠. 네 가지 그 공자를. 그것은 여실불공을 말한 거라면 공열회장이 아니라 불공열회장이죠. 여실이 공하지 아니하니니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여실불공 그 성경본각에 나타나되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파괴도 되지 않아서 항상 일심에 주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죽불멸이고 늘 거야말로 참
그 전에 뭐예요, 저 신신명의 표광 반조를 하는 그 마음이 늘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신신명에 뭐라고 했죠? 허명자조하여 불로심력이라. 허명자조가 늘 상속하니까 불실이고 불교요. 밑에 설명에 나오겠죠. 그래서 일심에 상주해 혼침망상에 빠지지 않거든. 일체법이 곧 진실성이요. 그러니까 진여 그대로 성경문과 성경문과 이내라 진여라 똑같은 거요. 말만 다르지. 진실한 본성이기 때문이며 일체 오염된 법은 능히 오염되지 않은 바라. 오염을 받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항상 청정하고 항상 여실한 진여일 뿐이죠. 그래서 지혜 자체가 요동하지 않아서 무루를 구족하여, 유루 무루가 있죠. 범부들은 유루가 되고 성자가 되면은 무루가 되죠. 새나감이 없어. 전기도 잘못되면 누전되고 전기도 누전되지 않고 이대로 제대로 전기가 잘 공급되면은 무루죠. 그래서 중생을 훈습을 한다. 하와 중생 할 때 일문습경은 그 사지볼이나 같은 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네 가지 성경본과 그 밝은 거울은 일문습경이고 아까 말하는 그 저 아까는 무슨 경이라고 했죠? 여실공경. 이걸 마음에다가 대조해 가면서 마음이 바로 이 네 가지 사지보리처럼 네 가지 성경본각의 합치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금강경에 열애자는 즉 재범여의라고 나와 있죠. 186페이지 끝으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금강경 말씀이라. 열애란 것은 모든 법이 여한 것이라. 금강경에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열애란 것은 어떤 거냐?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는 것은 그건 차전법으로 즉 말하면 모든 말을 끊는 그런 차전의 논리로 하는 말이고 표전의 말은 이거예요. 표시하는 그 법문은 열애라고 한 것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는 동시에 모든 법이 여한 것, 모든 법이 다 진여 아닌 것이 없고 모든 법이 저 육구위에는 동의 화합 같은 게 있죠. 아까 실덕업 성론의 육구위에는 동과 이와 화합 같은 게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열애의 본성 그 자체는 모든 법이 동의 화합을 떠난 자리라서 모든 법이 여한 의미란 말이에요. 여가 아니라 진여요. 여여 부동한 말이죠. 그것을 밑에 그 설명을 강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는 법출리 경이라. 성경문각을 지금 네 가지로 설명하지요. 법이 출리한 것, 출리란 것은 벗어난 거죠. 해탈한 것. 모든 법을 해탈해서 법에 걸리지 않고 법을 초월해서 그 자체는 항상 여여부동하고 청정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텅 빈 자리죠. 비었기 때문에 아까 여실공과 같은 눈이요. 비었기 때문에 출리가 가능하니 비지 않고 꽉 차 있으면 법출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불공열애장이 아니라 여기는 공열애장이요. 불공법을 아니 불공열애장이고 뭐 불공법을 말합니다. 번외의 장애와 지유 장애를 벗어나서 번외장 소지장이요. 밑에 지혜는 소지장이요. 법공이 되면 소지장까지 떠나죠. 아공이 되면 번외장을 초월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화합상을 떠나서 저 화합상이라는 것이 아리아식이 화합상입니다. 지금 아리아식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비일비리 명이 아리아식이라고 나와죠. 그래서 진망 화합이요. 아리아식은 그래서 화합상이요. 그건 그런 걸 떠나야 제대로 된 거예요. 진망, 진과 망이 화합된 그러한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가지요. 아리아식은 진망 화합식이라. 진은 진여고 그대로. 진여가 바로 본각 아니요. 생멸문의 본각이 진여요. 진여 본각이고. 망은 진여문이 아니라 생멸문이요. 생멸 자체가 허망이요. 허망이 생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본각이 아니라 그건 불각이죠. 불각은 문명을 가리키는 거죠. 문명을 불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과 망이 화합된 그 시기 바로 아리아식이요. 아리아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별명이 화합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리아식이라고도 하고 아뇌야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진망 화합식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벗어나버려. 그러니까 성분할 때 정말하면 육추를 끊어서 육추만 끊어도 성문 아라한 이상 경지에 올라가요. 성문들은 집치 괴명 도업수보 이런 거 끝났고 상속까지 끝나는데 지상이 좀 남지. 육추의 제일 첫말이 지상은 제7지거든. 지상 다음에 상속 집치 괴명 조업수보는 저 전호식과 제륙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상 전상 업상 이게 3세 아니요. 업상 전상 현상은 3세는 바로 8식이죠. 제8식. 그래서 화합식을 떠나게 되면 제8식을 떠나게 되면은 지상 상속 그 위에 업상 전상을 떠나게 돼요. 3세죠. 아까 심수 만경 전할 때 그 구를 전자 전상이 있고 현상이 있고 이걸 귀신론에서 삼세라고 그러죠. 세 가지 미세한 거. 삼세는 제8식이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그래서 업상은 뭐가 되느냐면 성유식론, 유식론에서는 업상이 자체상이요. 자체분.
몸체자요, 자체분. 견상은 견분이고 견견상. 3분으로 보면은 견분. 이건 견상은 상분이요. 여기서 말하는 업상은 저 밑에 조업 수보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기는 업을 짓는 조업이 아니에요. 업보라는 것하고 달라요. 글자는 똑같아도 여기는 처음 시동을 걸어서 기동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처음 발동하는 그것을 여기서는 업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 최초 3세의 제일 첫머리라. 그러니까 업상은 바로 자체상이라. 법상 중에서는 다 상자를 많이 쓰지요. 업상에서 견분은 윤이 되고 견분이 바로 윤이라. 여기서 이제 소가 되는 것이 상분, 상이라. 요건 이제 상분이라. 업상은 자체분이라고 아까 했죠. 자체. 본체가 업상이고, 거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자체분, 능견상, 견분이고, 상분이요. 그런데, 견분, 상분은 요것은 능동이고, 요거는 이제 피동으로 상. 그러니까, 요 견분은 어떤 거냐? 견문각지가 다 견분에 속해요. 보고 듣고 시각 견자를 제일 먼저 따가지고 견분이라고 한기거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식. 응? 육식이 다 견분에 속하고 상분이란 것은 견분은 보고 듣고 색성향 미촉법이 다 상분이요. 육진 경계는 육식 경계는 견분이고 그렇게 알면 쉬워요. 그러면 보여지는 색채 물체와 들려지는 소리 또 맛을 볼 수 있는 미진 또 그것이 냄새를 맡아지는 냄새의 향 색성 향미 촉 감초, 즉 말하면 춥고 더웠고 까끌었고 매끄럽고 하는 것은 촉이죠. 그래서 색성, 향, 미, 촉, 법, 요게 상분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허공계나 세계나 산화대지가 다 상분이요.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살면은 땅도 상분이고 우리 몸뚱이도 또 상분이라 사실은. 몸뚱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지각성을 내포해서 그 능력을 소유한 것은 견분이고 그래서 견분 상분이 업상 자체분에서 이렇게 갈라져요. 예를 들면 업상은 그것과 같고 일심진여와 같다면 여기는 이제 진여 생멸처럼 능소로 갈라지죠. 둘로 여는 일원인이고 여는 이원이고 일원론 이원론 그와 같이 이제 둘로 벌어지지. 둘로 벌어진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벌어지지만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둘로 분류해서 말한 거예요. 이게 삼세라고 한 것은 세 가지가 업상 전상 현상 요것이 미세하다 말이에요.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육추는 여섯 가지 이것은 추저에서 드러나 있거든. 이 굴굴 추자는
덩어리가 덩치가 커서 잘 보이고 잘 만질 수도 있고 이건 뭐 들어온 거예요? 추조하다. 추조, 추적하다고도 하고 이 저명이라는 저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추고 저거 새는 섬세하고 미세하고 정교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80은 삼세고 제80 다음에 제70, 제60, 전호식은 육추에 해당되죠? 같은 눈 시각, 눈 안구도 안구는 동글동글하니 포도알처럼 생겼죠? 요건 육추처럼 드러나 있고 안구 속에 시신경, 시신경은 그 잘 안 보이죠. 그것은 삼대처럼 미세하고 섬세한 거예요. 정교하게 되었어요. 눈 자체도. 눈만 그런 게 아니라 귀, 이건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 신경은 섬세한 거고 겉으로 나타난 육체는 눈덩어리나 귓밥이나 모두 이런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추저한 거예요. 그 속에 이면에 깊이 깊이 잠재한 것은 새라, 산새. 그러니까 제8식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총체적인 우주 만유를 다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 육체도 다 지배하기도 하고 오장육부나 또는 사대육신을 뭐가 지배하느냐 때나 제8식이 지배를 해요. 제8식의 제7식 요 맥박이 뛰고 이렇게 신진대사 하는 역할은 뭐가 하느냐 뭐가 하겠어요? 알아봤어요? 그런 걸 알아봐야 돼요. 의학자가 아니더라도 그건 뭐가 그렇게 하느냐 제7식이 그렇게 하냐 터럭도 잘하고 요 손톱 발톱도 잘하고 그게 능엄경에 다 나오잖아요. 조생발장이라 손톱 발톱이 나오기도 하고 머리털 모발이 자라기도 하고 신진대사 체력순환 하는 것도 다 칠식작용이요. 그걸 인식하고 판단하고 온갖 그 장난치고 온갖 그 생각을 막 잘하는 것은 제육식이요. 제육식인데 제육식 혼자만 하려면 곤란하거든. 안식, 유식. 안식을 통해서 제육식이 보고 듣고 이제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식별해서 뒤에서 고문처럼 뒤에서 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판단을 해. 그건 제육식이요. 이 전호식은 보아주고 들려주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전호식이고 거기서 제일 이제 배우에서 그놈을 다 조종해 그놈 전호식을 다 내포해가지고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검다 희다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육식 작용이요. 그렇게 요 사람 몸 요 피부 같은 거 모두 육체 뼈와 살과 피 같은 거 혼백 같은 것도 다 관련이 있어. 혼이 요 전호식이 아니라 제8식이 사실은 혼이라 죽어서 이 몸뚱이 다 썩어지도 제7식이나 제8식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내생에 가서 영혼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디 태어나기도 하고 윤회도 하고 잘 공부 잘해서 건강왕성 해버리면 윤회가 끊어져 버리고 또 잘 닦아서 참선해서 견성해버리면 성불도 하고 그러니까 그놈 삼원칠백이 삼원칠백이라고 속가에서는 말하지 삼원은 요 삼세나 같은 놈이야. 제팔식이다 그 말이요. 칠백은
700원 제육식이나 제철식이 700이요, 정말로. 700이, 뭐가 700이죠? 700만 원? 700이 뭐요? 3원 700 할 때. 소가에서 유주나 도교에서 중국 사람들이 혼을 셋으로 말했고, 그 찾아보면 다 나와. 인터넷 그 컴퓨터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법칙에 다 나오지. 3원. 3원이 쉽게 말하면 삼신, 삼세고, 제팔식이고, 700원, 일곱 구멍이 있죠. 사람 인체에. 눈 두 구멍, 코가 두 구멍, 목 구멍, 또 구멍도 있고, 대변, 소변 구멍, 그것까지 다 치면은 일곱 구멍이죠. 칠구. 칠구는 뭐냐면은 덩어리, 육체 덩어리, 살 덩어리, 모두 피덩어리, 무슨, 형체가 있는. 위에 가서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밑에 소변, 대변, 구멍까지 해서 일곱 구멍이에요. 그게 다 칠식, 팔식, 제육식 모두 그것이 합동약전으로 그것이 잘 활성화되어서 잘 생동하면은 살아있다 하고, 그것이 고장나거나 망가지거나 떠나거나 하면은 죽었다고 그래요. 나보고 극악 박사가 질문을 하더만, 내과나 무슨 외과나 그런 사람들 있죠. 내과는 주로 고장육부 속 내부 그것을 전문 주치하는 그런 의사가 내과 의사고, 외과는 피부로 모두 이렇게 한 거. 그런데 산부인과도 있죠. 어린애 아들 딸 낳을 때 그 사람들이 불교 신도가 있는데 나한테 질문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암경 같은데 부처님 법문에 다 나오지.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세 가지가 다 끊어져야 돼요. 기. 예를 들면 호흡. 그냥 이렇게 쉽게 해갖고. 요것은 알아두고요. 그러면 좋아요. 이 수와 난과 식, 이 세 가지가 사람 인체에 그대로 고장 없이, 병통 없이, 병폐 없이 이렇게 이게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으면 산 거고,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고장이 생겨가지고 저 세상 가기가 쉽거든. 요 수는 호흡을 말한 거예요. 호흡 못하면 죽은 거예요. 목매 달아 죽은 것도 호흡이 차단된 거거든. 목을 졸라매 버리면. 그리고 체온이 떨어져 버리면 몸이 얼음장 같이 이렇게 식어서 냉하면은 따뜻한 기운이 전혀 없어지면 그것도 죽은 거고, 또 의식도 없으면은 좋고 나쁜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도 모르고, 그런 인식력이 또 의식이 없어지면은 그것도 죽은 거라.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져야 제대로 죽은 거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어떻게 잘하냐고 그래. 아니 부처님 법문에 경전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확실하게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려면 이 세 가지를 검사해 보면 돼. 그런데 이 순환 두 가지가 없어졌어도 의식이 남아있으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자리가 그대로 있거든. 아까 말한 삼세 그대로 있어. 재료의식이나 재팔식이나 재칠식이 그대로 존재하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무엇에 들어가면, 멸진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도 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이건 따뜻한 기운도 없어지고 호흡도 차단되고 제 사선정에 들어가도 호흡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단전 호흡은 초문자들 처음에 신출내기 전에 단전 호흡하지. 단전 호흡에서 깊이 들어가버리면 호흡도 딱 끊어져. 그래야 제 사선정에 들어가. 제 사선정에 들어가면 호흡도 차단되고 피가 왔다 갔다 신진대사 혈액순환도 차단되어 버려요. 호흡도 차단되고. 그리고 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게 그렇게 되는 그 정에 들어가면 사선정이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비상비비상 정도 있고 멸진정도 있고 그 삼매의 힘이 대단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나 부처님 이전에 교도들이 수행한 것도 대단한 건데 지금 말세에 와서는 욕계 중생은 이 삼매를 성취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아요. 정의 힘이 뛰어나야 되죠. 해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예. 네. 벌써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된 줄 아는 것이 저게 순환식의 시기요. 그만 가지요. 그만.